A에서 B를 가는데 최단 거리다라고 합니다. 그러면 여기서 아래로 가면 이 부분은 다 사용이 가능하긴 해. 이렇게 쭉 가긴 가면 되잖아. 근데 만약에 이 점을 지나서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까? 아니지. 여기로 가면 둘러가는 거니까 안 되고, 일로 가도 더 빨리 갈수 있는 길이 있는데 둘러가는 거니까 얘도 아닌 거잖아. 그럼 이 길은 솔직히 없다고 보면 되겠네.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면 최단 거리인데 이쪽으로는 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. 그럼 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. 그래서 요쪽은 없다. 여기도 길은 없어요라고 생각을 하고. 그다음에 찾기가 그래도 규칙성은 잘안 보이잖아. 가로 세로 똑같은 AB로 표현할 건 아니니까. 그럼 우리는 굉장히 좋은 111이 있죠. 요 절로 가는 경우 1이지. 여긴 다 1인 거고.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는 경우는 2가 되겠네. 여기서 내려오니까 여기는 한 가지잖아.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여기도 한 가지고. 아, 아니다. 여기는 계산해야 되고. 그럼 여기는 2가 무조건 1로 가는 거니까 여기는 2가 될거 아니야. 여긴 3이 되고. 2랑 1이랑 만나니까 3이 되고. 쭉 3이 되고. 1이 내려와서 여기 세 가지하고 만나니까 여기는 4가 될 테고. 여긴 4가 되고, 여기도 4가 되고, 쭉 3이죠. 여긴 7. 여긴 7. 7, 13, 14, 이렇게.